Sometimes. 네, 마이클 란도 시그니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멋있게 까졌네요. 이것도 뭐 굉장히 헤비랠리이네요. 네, 이거는 뭐 이미 마이클 란도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을 란도가 무슨 짓을 하면 이렇게 될까요? 이걸로 저거 뭐 이렇게 반려동물이 이렇게 막았나 봐. 반려동물을 네, 막아요? 막 고양이야 저로 들어가 저로 들어가. 아 이렇게 왜 좀 뽀시래기 네. 뭐 그런 그러니까 털 또, 랠리? 예, 또 이렇게 가만 냅두니까 와서 네, 와서 또 긁고 예. 고양이 랠리군요. 다 고양이 랠리겠네. 아 그러게요. 이거 이, 고양이가 양 이런 와우. 느낌. 어. 여기는 이제 이 비, 와갖고 이제 비비적거리고 네, 식빵 막 네. 여기서 굽고 있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아, 여기 고양이가 여기서 자나 봐요. 여기서 자고 네. 이제 이렇게 긁고 긁고 어. 뭐 핥고 뭐 해놓고. 그러네요. 고양이 랠리. 네,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고양이 발자국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 보이고요. 네. 시원하네 또 말해놓고. 그렇습니다. 뭔가 도장을 이렇게 칠해놨는데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그걸 밟고 간 거야. 막 이런 느낌. 자국이 집에도 막 있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와. 고양이 랠리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설득력이 있는 그런 예. 디자인입니다. 마이클 란도 그 형님이 고양이를 키우시나?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란도가 고양이를 키울 것만 같은 랠리. 네, 아, 좋습니다. 어, 이렇게 프로파일링 한번 해봤고요. 2023년에 했던 란도 모델들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63 스트레이트 있었거든요. 63은 800이 넘었었고요. 80.67 나왔었습니다. 연어 후리카케, 봄나물 보리밥. 험버커가 보여 이런 느낌. 어허. 그리고 68 오늘 하는 68 같은 거죠. 68은 가격이 700만원대로 좀 저렴합니다. 700 초반 중반 뭐 이렇게 되는데 네. 6월에 했던 모델이 82점 즐거운 란도 괴짜 모범생. 그리고 11월에 했던 모델이 와 이거 잘 나왔네요. 84.5 우와. 이때 좀 대박났던 그 네. 란도 모델이 있었어요. 그 막 경운기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네, 그 경운기 운전자 네. 올랜도 블룸 네. 올랜도 블룸 네 블룸 이게 란도가 이제 뭔가 이렇게 블루밍 하는 그런 느낌이 네. 된다고 해서 네, 올랜도 블룸 이렇게 저희가 드렸었고요. 이 68 스트랩 오늘은 769만원 시리얼 넘버는 132081 네. 모델입니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36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뚜레는 78mm입니다. 셀렉트 라이트웨이트 엘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넥은 메이플 커스텀 C쉐입 넥에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어허.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너 42mm, 어허.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의 지판에 지판공유 반지름은 184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21 내로 점보 프레트, 커스텀 샷 FET 50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톤 두 개 5A 픽업 셀렉터고요. 6 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올라간 모델입니다. 지금 뭐 전작들이 점수가 다 좋긴 좋았지만 지난번 68이 유독 좋았단 예. 말이에요. 84.5 정말 뭐 편의성과 디자인 쪽에서 뭐 엄청나게 좋아. 제가 그때는 그 기타에 좀 꽂혀갖고 아, 제가 86점을 드렸어요. 뭐 제가 뭐 지금까지 했던 거의 팬더 중에 최고점에 가까운 네, 그런 사운드였는데 오늘은 또 과연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늘도 좋겠는데요? 왜 팬더로 세션을 할까요? 정도 될 거야 아마. 기타의 박사예요. 이게 네. 어디가 비어 있고 어디가 꽉 찬 걸 확실히 알고 네. 기타의 설계를 한 거예요. 네. 기가 막히네요. 밸런스가. 마샬인데 이 손맛이 마샬 맛이 안 나고 팬더 맛이 나. 오.
와. 아, 소리 진짜 좋아요. 와우,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지 기타를? 듀얼리스트만 꼈을 뿐인데 네. 그 소리에 빈틈이 없어요. 꽉 차갖고. 고득점의 냄새가 나네요. 고득점의 냄새가 네. 납니다. 자, 레드라이브요. 매끄러지네요. 매끄럽고 아 꽉 차고 좋네. 이거 참 잘 만들었어. 와. 범용성이 지난번에 제가 18을 줬거든요. 네.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17, 18 나갈 네. 것 같은데요.
어우,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팬더 소리. 이 기분 좋게 아, 비닐 구겨지는 아. 딱 이 소리. 하이게인인데 그 공명감이 막 느껴지는 아, 그 소리 있잖아요. 그래. 아, 정말 멋집니다. 진짜 마음에 드네요. 와, 이게 왜 이렇게 좋, 왜 이렇게 좋나? 요새 진짜 정말 잘 나와요. 멋집니다. 좋습니다. 와, 진짜 좋다. 야, 이렇게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란도 68 고양이 랠리 잘 봤습니다. 선생님 팀으로 한 주평 드릴게요. 기타는 하나인데 세 가지 소리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하나인데 세 가지 소리. 어떤 세 가지인가요? 꽉 찬 소리, 텅 빈 소리, 울리는 소리. 아,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 레조넌스가 네. 느껴지는 네. 그런 느낌도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란도의 연주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타에서 그런 소리들을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세션 기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옷을 사갖고 세션 기타를 쓴다 그러면 뭐 말리진 않겠지만 네. 욕을 좀 먹죠. 내가 옷을 팬인데 내가 이렇게 와서 기타 옷을 친다 그러면 나도 이상할 것 같아. 어. 욕할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은 너무 멋있는데 네, 또 어떤 영역이 안 되는 네. 영역이 있으니까 너무 안 돼요. 어, 안 되는 건 또 너무 안 되니까 네. 좋습니다. 한 이 정도가 이제 팬더를 사랑하시는 분이 레코딩용 기어로 타협할 수 있는 딱 적정한 분이 아닌가. 이제 딱입니다.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아까 선생님이 이제 고양이 렐릭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타는 요물. 요물이에요. 네, 고양이는 네. 요물이죠. 네, 요물. 네, 진짜 사람 홀리는 매력이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거 참, 아, 잘 나왔어.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4, 평균은 83점입니다. 네, 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우리 이누 호스트만 점수를 많이 주는 줄 알았더니 나도 많이 줬고. 네, 선생님도 사실 제가 이때 저에 가려서 그렇지 선생님 83 되게 높은 점수입니다. 네. 오늘보다도 많이 줬네요. 네, 저만 많이 준 게 아니에요. 네, 아니고 나도 많이 준 거야. 네, 란도가 요새 또 굉장히 발군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팬더 커스텀샷만 다섯 대를 쭉 내리해봤는데요. 네. 너무너무 멋진 기타들. 사실 좋네요. 이제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뭐 드릴 한 줄평도 뭐 드릴 평가도 이제 없습니다만 네. 항상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그냥 새 기타 구경하시는 재미로 맞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그냥 궁금하신 기타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